지난 4월 CJB가 보도한 청주시 송절동 우시장 이전 계획과 관련해 청주시가 좀 더 큰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인근의 도축장까지 이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그것인데 이 혐오 기피시설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되면서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 송절동 일대는 한때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전국적으로도 유명했던 경공업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개별입지 공업단지로서 한계를 드러냈고 부근에 우시장과 도축장이 들어서면서 청주 서북 도심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청주시가 이곳에 민간의 제안을 받아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우시장 이전은 이미 계획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걸림돌이었던 도축장 이전까지 최근 포함됐습니다. 민간업체 세 곳이 송절지구 4개 지역을 개발하게 되는데 도축장이 있는 4지구의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민간업체 세 곳 모두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 개발이 좌초될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착공하는 송절지구 개발 사업에는 4,750세대의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들이 도축장 제외하고 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 인근의 도시개발 사업을 해도 더 큰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청주시는 또 지난달부터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개선과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공업지역 기본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전 방안 등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인접한 송절동 일대 도시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될 경우 청주 서북권역은 산업과 주거기능을 함께 갖춘 핵심 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